초와 저는 임신도 하지 않았고 낙태도 하지 않았고 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도 아니다. AOA 탈퇴를 선언한 초아가 이석진 낮은 산업 대표와의 두 번째 열애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초아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석진 대표와의 두 번째 열애설과 탈퇴와 관련된 각종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초아는 저는 임신도 하지 않았고 낙태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연애하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애하고 싶으면 밝히고 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저의 탈퇴가 열애설이 연관지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열애설 상대인 낮은 산업 이석진 대표에 대해서는 근래 저에게 많은 힘이 돼준 건 사실이다며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연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니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쁜 만남 갖겠다고 전했다. 초아는 지난 5월 이석진 대표와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지인일 뿐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초아는 이석진 대표와의 결혼을 위해 AOA를 탈퇴하는 거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정말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탈퇴라는 힘든 결정인데 다른 문제가 연관지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초아는 일본 여행 귀국길에 이석진 대표와 사진이 찍힌 것에 대해 단 둘이 간 커플 여행인 것처럼 기사가 났지만 언니, 동생과 자매끼리 처음 가본 해외여행이었다며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지인에게 이것저것 묻고 가이드도 해주고 짐도 많아 같은 차로 배웅도 해주었던 건데 그때 둘만 있는 사진이 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초아는 탈퇴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오래전부터 회사에게 털어놓았었다며 결국 어제 대표님의 동의를 구하고 SNS를 작성했다. 탈퇴 결정에 관련한 제 심경은 어제 SNS로 말씀드렸고 제 탈퇴 SNS 이후 또다시 불거진 논란에 멤버들이 피해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아는 22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탈퇴를 선언하면서 팀에서 맞은 이었지만 아직 한참 어린 저는 활동을 해오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았다며 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밝게만 보여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스스로를 채찍질 할수록 점점 병들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불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약도 먹어보고 2년 전부터 스케줄을 점점 줄여왔지만 피곤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멤버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메워주셨던 많은 분들 그동안 저를 포함한 AOA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